용접 독학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반도체 현장이나 설비 현장에서 주로 쓰는 FF타입 후렌지입니다. 안팎으로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습니다. 텅스텐 길이는 8mm 정도 빼주시고 세라믹은 최대한 큰 걸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인사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용접 방법은 훌치기로 용접봉 공급 없이 달고 가셔도 무방합니다. 16인치 파이프는 두께가 있으므로 인사이드 용접 시 벌어진 곳을 제살로 메꾸면 비드 모양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필히 봉 공급을 하면 좋습니다. 인사이드부터 용접하는 이유는 후렌지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쪽 빈 공간에 가스가 차는 것을 최소화해 용접에 지장 없도록 하는 이유입니다. FF타입 후렌지는 물라인에 자주 사용하며 가격이 싸므로 설비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현장에서는 인사이드 용접 시 훌치기를 금지하며 위빙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후렌지를 세워서 아래보기로 위빙 용접을 하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인사이드를 위빙 용접 시 2패스에 걸쳐 용접을 해야 깔끔한 비드를 낼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. 이번 현장은 비드만 깔끔하면 어떠한 용접도 가능하므로 빠른 훌치기로 한 방에 진행했습니다. 후렌지 용접은 고전류를 사용해야 깔끔한 비드를 낼 수 있으므로 분전반 차단기에 직접 물리는 것을 추천합니다. 용접 전용 대구경 커넥터식 콘센트를 사용하면 좋지만 대부분 설비 현장은 220V 2구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커팅 후 분전반에 바로 연결하면 안정적인 전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반드시 분전반 차단기를 내리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. 차단기를 내리지 않으면 용접 방법에 대해서는 빠른 편집을 위해 글로 설명하겠습니다.